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시 집행부 견제 기능은 시의회 고유한 권한인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살피는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얼마 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시간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과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은데 이제 시의회 입성 3년 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의원들로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참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정례 기간에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6월이 이제 1차 정례입니다. 그 6월 1일부터 23일간의 회기 중에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실 올해가 이제 제 8대 의회로 치면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네. 올해 이제 네 번째인데 우리 그 부천시 이제 뭐 실국단 그다음에 보조기관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들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점이나 또 지적받은 내용들 그리고 개선할 것들 그런 정책과 사업들에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들께서 유독 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내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일인데 네. 내년에는 이제 선거를 치러서 다시 당선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출도 요구도 많았고 그 자료를 또 소중하게 활용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대안들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좀 열심히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요, 광내경 의원님?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전 관점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행정의 눈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다르죠. 또 의원들이 바라보는 눈에서 하고 또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각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시민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관점에 따른 그 차이점들에 다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좀 소상히 밝히고 그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우리 삶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서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시각의 눈에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있어서 좀 다음에 되면 이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 시정이 미흡한 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시정을 좀 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또다시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서 그런 점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네. 지적하는 사람들의 그 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생각한다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볼 때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 집행부 시정을 잘 들여다봐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은 논란도 적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부천 FC 지원금을 두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시금고를 독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우리 부천시 이제 시 금고는 이제 지방회계법, 이제 부천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이 이제 계속 시 금고를 막고 있다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면 그 금고를 지정할 때 그 금고의 지점수나 뭐 ATM 이런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거에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에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가 말한 농협은 농협은행이 있고 단위농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농협은 특수법인인데 왜 이걸 같은 지점수로 포함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의 입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은행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행안부에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부천시도 같은 경우 이제 대장동 같은 데는 외딴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도 농협을 이용하기 쉬운 문제들. 또 우리 부천시만 아니고 뭐 지역의 시골이고 이런 데도
농협은 다 어디나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일반 금융기관이 지점이 없는 데를 선정하게 되면은 훨씬 시민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4년씩 하기니까 4년씩 하지 말고 한 3년을 좀 줄여보자. 그러면 금고 선정이 좀 빨라지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은행이 있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년을 해놓은 거는 보편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 그 제도나 정책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게 4년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시 금고를 지정할 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이 제1 금고고 이제 국민은행이 제2 금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금고를 지정할 때 계약이 되면 그 사업비를 이렇게 그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이 8억, 국민은행이 1억 4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후원하는 것들은 우리 부천시도 뭐 출자 출연 기관도 있고 FC도 있고 비판 3대 뭐 세계 축제들도 있거든. 그런 데서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농협은 전체 시 금고가 많으니까 전체 양으로 딸 때 1년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 금고가 적은 은행들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가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다 어떤 그 기업의 능력이나 그런 능률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숫자가 적다고 해서 많이 줄 거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훨씬 이제 좀 개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금고 독점 문제에 이어서 부천FC 지원금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곽의원께서는 이거 별개로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한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런 그 배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인 FC에 후원금을 주지 않는 시금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금고의 논의는 시금고대로 재정의 안정성과 그것을 전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안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우리 시에 오는 이익이나 그 부분들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를 하는 논쟁이 시금고를 선정하는 건 시금고대로 하고 네네. FC 후원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야 옳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시금고와 FC 후원금의 문제를 한다면 FC 후원금에다 많이 주는 금고에게 금은 시금고를 선정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별개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협력사업비 부분은 협력사업비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사업비는 이미 어떤 시금고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협력사업비에 과대한 협력사업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지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협력사업비를 자꾸 높이 해서 시금고를 지정받으려는 그 은행들 간의 경쟁이 과열하니 협력사업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분에 다른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조율해서 해야 되니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 협력사업비를 갖고 시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의로 하여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는 협력사업비대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 일정 점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시금고를 지정하는 건 시금고대로 보고 FC 후원하는 것은 농협과 기타 등등의 은행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많이 하는 업체를 그 은행을 금융기관을 그 시금고로 지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FC에 대한 후원 부분은 별개의 논의로 다뤄서 FC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다른 후원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시금고 관련해서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행감에서 또 하나 짚어볼 문제, 광역동 관련 사안입니다. 애초에 행정비용 절감 또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원과 또 비용이 늘었다고요?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장덕천 시장이 들어서는 그 장덕천 시장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한 144명이 늘었어요. 2018년도에 네. 그 이후로 2015년, 16년도에 구폐지하면서 지금까지 33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역동으로 시작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는 약 170명 정도가 늘었는데 사실상 광역동의 쟁점은 뭐였냐면요.
공무원 수를 줄여서 그 줄인 인건비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들어가는 홍보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매해 90명의 인력을 축소시켜서 광역동으로 인한 인여 인력을 더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였고 네. 90명의 인력을 줄이고 26억 원 매해 26억 원 예산을 축소하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됐는지 이번에 확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차가 돌아왔거든요. 어떻던가요? 그런데 정원은 150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명의 필요 성분에서 170 정도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예산은 줄어들 수가 없죠.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인원수도 늘었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시민들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혹여 광역동 때문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또 충원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점이 도달하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이었음을 사과하고 아예 우리가 더 충분히 쓸 수 있는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지금 광역동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인하고 광역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좀 조정하고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네. 실제로요. 지금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고 천억 원 비용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행정적인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역동으로 전환하면서 광역동과 행정동의 이제 공사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광역동과 행정동 그 직기나 이런 그 비품 구입이 한 7억 정도. 그래서 비용은 토탈 한 47억 정도가 들어간 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이제 아까 강력의 의원님 인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 광역동에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광역도 이관도 하는 게 있고 업무를 나눈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은 이제 광역동에서 허가를 내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시의 건축허가까지 허가를 내는데 지금 옛날에 이제 말하면 이제 빌라 정도는 광역동으로 허가권을 이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빌라를 거의 업자들이 짓지를 않고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이렇게 옛날에 빌라가 지금은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줄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허가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줄어버리고 원도심은 좀 있지만 뭐 상동 이런 신도시는 신축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되는데 또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해외에서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도심 주차 문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에 제 지역구는 원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상동이나 중동이랑은 완전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원미동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는 차를 갖고 다니는 내 집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집과 주차장의 거리가 한 200m 정도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 거리조차 걷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나 춥거나 덥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서 200m는 제가 좀 좁게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거리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구조 속에서 어떤 사업의 기획이 들어간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0억 예산인데 300억 예산을 써서 과연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요즘에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부지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을 좀 늘려주지 좀 확보해주지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왔는데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익 구조도 지금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더 불편함도 있고 또 안전성에 있는 문제 밤에 오가는 사람들 또 음주를 한 경우에도 그런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는 한 이거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일 텐데, 일단 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부천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총 사업이 우리 부천의 도시나 환경이나 에너지나 건강이나 이렇게 안전 여러 분야에 총 27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7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하나의 사업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고, 그 스마트 챌린지 사업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공유 주차장,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야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돼서 문제점을 야기하니까 그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 자체, 부천시 스마트 도시 사업 자체가 뭔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27개 사업의 한 분야의 또 한 항목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해당 부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서와 여러 그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킥보드나 이런 안전 문제, 또 그 다음에 지적됐던 공유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거는 계속 협력을 하고요. 아마 네. 수일 내에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일부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이세요. 그리고 또 이 역곡지구 개발과 대장신도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자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과거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지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확보와 관련해서 출자를 승인해 준 바도 있죠. 그런 만큼 제대로 도시공사 그 역할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곡 공공주택지구가 이제 총 20만 평의 이제 5,500세대를 이제 건설하는 이제 주택 사업인데, 우리 도시공사는 LH가 이제 85%, 우리 도시공사가 15%의 지분을 참여해서 조성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가 작년에 이제 이미 1,000억의 출자 동의안을 해줬고요. 현금으로 자본금이 300억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15%의 지분을 확보한 토지 조성공사에 대한 비용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LH와 시와 도시공사가 협업으로 그와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마 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제 올 12월부터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부천의 도시공사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역곡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도 같이 해야만이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부지 매입할 수 있는 100억 정도를 출자를 지금 요청해 놨는데, 그것도 아마 그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도 이제 수익을 내는 원래의 그 도시공사의 역할로 제대로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도시공사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 문제의 시작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000억 원을 출자하면서 300억 예산이 갔어요 지금요. 근데 이 그때 예산 계획에 뭐가 있었냐면 20억씩 해마다 5년 동안 100억 원의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잘 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14명의 개발 사업 본부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시 직원이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파견한 직원입니다. 11명의 직원이 있는데 어떤 주요한 회의에 있어서 이 11명 중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떤 책임자급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다면은 역곡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기반으로 하여 도시공사가 앞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떤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준비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지점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로서의 좀 독립된, 부천시로부터 독립돼서 시 직원 3명이 파견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사업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거기에 그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할 것이냐를 말 것이냐가 아니라 역할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채용하고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담겨진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보려니 참 숨가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지적만 했죠. 집행부가 잘하는 건 없는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뭔가 개선점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좀 달라진 점 같습니다. 이제는 좀 고무적으로 네.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슈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